네, 안녕하십니까. 상시비 그룹입니다. 센서 수지입니다. 이제 슬슬 대우주 항해 시대로 한 발자국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우주에 진출하기도 했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우주 사업에 다시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대우주 항해 시대의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는 아르테미스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아르테미스 계획은 미국이 달 탐사를 하기 위한 우주 계획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이 중심으로 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참여한 우주 계획인데요. 일단 이걸 알려면 미국의 우주 탐사 계획 역사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달을 중심으로 해서요. 아마 다 아실 거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첫 번째 달 탐사 계획은 아폴로 계획입니다. 네, 맞아요.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뎠던 아폴로 11호의 그 계획이 맞습니다. 이 아폴로 계획 같은 경우는 소련의 스푸트니크 위성을 쏘아 올려서 추진이 되었는데요. 당시 소련이 인공위성을 쏘아 보내는데 성공하자 미국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 소련은 진짜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신들도 못하던 걸 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공위성을 쏘아 보냈다는 것은 ICBM을 통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생긴 것이 나사이고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아폴로 계획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절대로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폴로 계획 이전에 달 탐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한 머큐리, 제미니 계획도 있었고요. 아폴로 1호 발사 연습 중에 화재로 3명의 우주인이 사망하는 참사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경을 딛고 1968년 10월 11일에 아폴로 7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고 아폴로 11호에서 마침내 달을 정복하게 되었죠. 그 후 아폴로 17호까지 발사를 하게 되었고 인류의 가장 위대했던 탐험은 아폴로 17호에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폴로 계획에만 194억 달러, 하나로 22조에 달하는 돈을 쏟아붓게 되었는데 이는 나사 전체 예산의 34%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얻은 이익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사실상 우주 탐사 기술이 완성되었다고 해도 무방하고요.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완전한 우위를 점하게 됐죠. 정확한 달의 거리, 궤도도 파악했고요. 달의 각종 데이터는 우주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업적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아폴로 17호를 마지막으로 더 유인 우주 탐사 계획을 짜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냉전이 종료되고 이제 더 우주 경쟁은 없을 줄 알았는데 중국이 나온 거예요. 현재 달을 향한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냉전 시대가 미국과 소련의 양자구도였다면 오늘은 다양한 국가들의 다자구도 양상인데요. 여기서 제일 적극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실제로 2019년 1월 3일에 창어 4호를 발사하는데 성공해서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시키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좀 미국이 위협을 느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스푸트니크 쇼크처럼 말이죠. 제가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에는 중국이 참여할 수 없거든요.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 경쟁을 촉발해서 소련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무너뜨리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르테미스 계획이 정확히 뭘까요? 아폴로 계획이 단순한 달 탐사라면 이번 아르테미스 계획은 달의 식민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인류가 지구를 넘어서 더 먼 우주로 가려면 전초기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게 달이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은 지구보다 중력이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선을 더 쉽게 발사할 수 있고요. 또 달에서 우주로 물리운송을 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지구의 2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달을 반드시 식민지화해서 우주 개척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된 게 바로 이 아르테미스 계획이죠. 이 아르테미스 계획의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얼추 이해가 되실 텐데요. 2024년까지 여성 우주비행사를 최초로 달에 보내고요. 2028년까지 달에 지속가능한 유인기지를 건설한다 합니다. 그리고 달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 원격 제어 로봇을 비롯한 조사 장비를 달에 마구 보내서 달을 확실히 다 파악할 생각인 것도 큰 특징 중 하나일 것 같네요. 일단 2028년까지 달에 지속가능한 유인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루나 게이트웨이라는 것인데요. 이 루나 게이트웨이는 우주정거장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 우주정거장이 지구에 있는 게 아니라 달 궤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아르테미스 계획의 추진 이유 중 하나가 더 먼 우주를 탐사하기 위한 전초기지라고 말씀드렸죠. 딱 그 역할을 하는 우주정거장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보급도 받고요. 달 궤도에 둥둥 떠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달 탐사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 루나 게이트웨이를 중심으로 화성으로까지 가기도 하고요. 완전히 달에 정착해서 식민지화를 한 다음에 더 먼 우주로 가기 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달에도 달 기지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달 기지를 남극지역 쪽에 건설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달 남극지역은 일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엄청난 일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태양이 계속해서 비추게 되면 태양광 발전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따로 지구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아도 전력 생산에 큰 도움이 되겠죠. 또 달에 물이 있는 거로도 확인이 되었는데 약 4억 5천만 톤 정도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식수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산소와 수소로 분리해서 우주선의 추진체로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달 기지 내부에 필요한 산소도 공급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달의 남극 지역의 건설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폴로 계획과 아르테미스 계획의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민간 기업의 참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아폴로 계획에도 일부 민간 업체가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나사의 기술력으로 진행이 되었고 나사의 주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르테미스 계획은 일정 부분이 미영
가동화되었는데요. SpaceX, 블루 오리진, ULA, 로켓랩의 발사체를 이용해서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앞서 말했던 루나 게이트웨이 물류 서비스는 SpaceX가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달 기지의 통신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자가 노키아이기도 하고요. 록히드 마틴과 보잉도 우주선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성과인 거죠. 그리고 이건 다시 돌려 말하면 우주 개발 기술이 확산하여서 민간 우주 기업들까지 달 탐사가 가능해진 정도라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나라들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미국만 이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 일본,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뉴질랜드, 브라질이 이 계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계획인 것은 변함없지만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점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한 게 엄청난 이득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을 봤을 때 달 탐사를 온전히 자국 기술로만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을 봅니다. 하지만 이 아르테미스 계획의 시작으로 우리도 많은 기술력을 습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항우연의 주축으로 2022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2023년부터는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리고 2030년에는 달 착륙선까지 계획하고 있다고도 하죠. 사실 이제 시작이겠지만 우주로 향하는 위대한 여정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 아르테미스 계획에 잘 참여를 해서 높은 수준의 항공 우주 기술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당연하게도 달 기지를 건설하는데 참여도 하고 얻을 것 좀 얻어야겠죠. 이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겠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위대한 도약일 테니까요. 이 아르테미스 계획은 올해 2021년 11월 22일부터 발사를 시작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죽기 전까지 더 먼 우주로 갈 수 있을지도 상당히 기대되네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염!